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잡담? 하소연? 막 이런 걸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지금 두 번째 녹화예요. 첫 번째 녹화한 게 너무 횡설수설해서 그냥 지웠어. 아무튼 이제 제가 R5를 구매를 한 다음에 지난달 정도인가? 그때만 이렇게 철광막 이슈가 한창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한 11월 10일 정도에 제가 알파7 S3를 구입을 하고 비교 리뷰를 올리면서 철광막 이슈에 대해서 방송 안 하겠다. 뭐 특별히 제 거가 녹는지 않은 이상은 방송 안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굳이 그런 얘기를 했던 이유는 당시 저한테 그거 가지고 물어보시는 분이 엄청 많았어요. 댓글로도 물어보고 뭐 페이스북 메시지로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요즘에 단차가 다시 이슈잖아요. 그래서 단차 가지고 저한테 메시지 보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댓글도 물어보고 또 이제 막그 카카오톡 오픈 카톡방에서 프로필로 1대1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픈 채팅방에서 물어보시는 구독자분도 계시고, 또뭐 다른 회사 뭐 소니 세미나 갔는데 거기서 창에 댓글창에서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고, 뭔가 가는 데마다 다 물어보는 기분이야. 그래서 한 번에 답변을 하자면은 제 센서는 아직 멀쩡하고요. 왜냐면은 이 R5가 어디 야외를 간 적이 별로 없어요. 얘가 이제 제가 지금 와이프가 출산 예정이 예정일이 한 2주, 3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그 질병 때문에 걸리면 큰일이에요. 임산부는 진짜 위험해가지고 제가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얘를 들고 가서 어디 뭐 촬영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외출 자체를 별로 안 하니까. 그래서 역광을 만날 일도 별로 없었고, 또 단차도 제가 꼼꼼히 살펴봤는데 제 바디는 단차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멀쩡한 것 같아요. 특별히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물어봐서 답변 드리는 거예요. 물어봤는데 괜찮습니다 하는 건 괜찮지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제건 멀쩡한데요 이러면 엄청 약 올리는 것 같고 얄밉잖아요.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안 물어봤는데 제건 멀쩡합니다 그러면 좀 얄미워요. 예, 아무튼 근데 제가 방송을 역시 이번에도 이런 거에 대해서 하기가 어려운 게 제가 잘 몰라요. 몰라요. 어떤 분이 저한테 링크를 보내주시면서, 이게 진짜인가요? 라고 하는데, 그 링크 안에 게시물은 SRR 클럽 거였는데, 이게 껍데기가 그냥 데코레이션이고, 안쪽에는 방진 방적이 잘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뭐 뭐가 보여도 그냥 뭐 멀쩡한 거다. 이런 식의 얘기였어요. 안에 실링은 잘돼 있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진짜인가요?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전 이걸 한 번도 분해해 보거나 조립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전 사진 촬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열심히 팠지. 공부도 많이 하고 촬영도 많이 하고. 그런데 난한 번도 얘를 분해하거나 뜯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얘를 조립해 본 적도 없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방송을 하면 또 헛소리나 하겠죠? 제가 이제 그 차광막에 대해서 방송을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네가 2470그 화이트 비네팅 이슈 있을 때는 그렇게 앞장서서 방송을 하더니 사람이 변했다, 뭐 약간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곧 아기도 태어나는데 제가 뭐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냥 가늘고 길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도 뭐 그러니까 별 말씀은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화이트 비네팅 이슈에 대해서 시간 지났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게 제가 유튜브에 올리고 후회했던 몇안 되는 영상 중에 하나예요. 유튜브에 이제 영상 올리고 후회하는 게몇 가지가 있어. 초창기 거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왜 후회를 하냐면요, 지금은 저는 화이트 비네팅이 결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도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영상을 올릴 즈음에는 결함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올렸어요. 그러니까 올렸겠죠? 왜 그랬냐면은, 제가 그걸 하고 나서 TV 광고 방송에서, TV 광고 완전 커머셜 프로 있잖아요, 15초짜리 그 드라마나 뭐 뉴스 앞에 나오는 거, 그런 거에서도 화이트 비니팅을 봤어요. 근데 그거는 완전 프로들이 촬영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결정적이었던 게 잃어버린 도시 Z를 찾아서인가 그 시카리오 연출했던 감독이 연출한 작품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밀림에서 역광 상황인데 화이트 비니팅이 완전 진하게 박혀 있는 장면이 있거든, 영화에. 근데 그거 분명히 이런 소형 카메라로 촬영한 게 아니라 R이나 뭐 레드 막 이런 걸로 촬영을 했겠죠. 그리고 렌즈도 굉장히 비싼 그 시네마용 프라임 렌즈를 사용해서 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화이트 비네팅이 있는 걸로 봐서는, 아, 이게 결함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물론 2470 화이트 비네팅이 지금도 결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존중해요. 다만 그냥 뭐 의견이 다른 거죠. 그런 부분은 서로 의견이 다른 상태로 공존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굳이 찾아다니면서 그거 결혼 아니에요라고 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그제 평소 성향상 그게 결함이 아니라면 방송하지 말았어야지.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소비자들한테 유리한 이슈면은 방송을 하는 게 맞고, 불리한 이슈, 그러니까 화이트 비네팅은 결함이 아닙니다라면 어떻게 보면 또 소비자들한테 불리한 이슈잖아요. 그런 거는 뭐 방송 안 하는 게 맞죠. 그런데 해버렸어. 왜?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후회가 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발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이거 관련해서도 다뤘잖아요. 다뤘는데 그 이유는 발열 같은 경우는 사용상의 기능의 문제에 가깝거든요. 거기까지는 제가 방송을 할수 있고, 사실 그 안에 뭐 서멀 패드니 뭐니 이런 거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때도 너무 약간 많은 구독자분들이 왜안 하냐고 막 굉장히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약간 억지로 하긴 했는데, 그래서 그날 표정이 안 좋았잖아. 약간 그 방송 하고 싶지 않았어 나는. 아무튼 그래요. 근데 그래도 약간 뭐 의리라고 해야 되나? 실제로 US R5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유튜브가 몇명 되지는 않아요. 고가이기도 하고 구하기 어렵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래요. 그 중에 한 명이다 보니 저한테 와가지고 막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약간 했는데, 거기까지는 저도 뭐 어느 정도 용인이 되고 해야겠다는 필요성도 좀 느꼈는데, 차광막이라든지 단차라든지 이런 거는 기능상의 문제가 아니라 제품의 내구성이나 뭐 조립 과정의 이런 QC 이런 문제잖아요. 이런 거는 유튜버인 개인이 제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거는 리뷰어가 알기가 어려워요. 물론 뭐 이슈몰이를 해달라는 입장일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아내가 출산을 완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출산을 하고 나서 직후에 한 3개월 정도, 100일의 기적이란 말 아세요? 100일 동안은 아기가 잘안 자요. 근데 100일 지나면 아기가 자거든요. 그럼 아기가 2시간마다 깨는데 그거 이제 밥 먹여야 되고 저 출근도 해야 되고, 그래서 100일 동안은 이제 죽은 목숨이에요. 애기 아빠들은 알잖아요. 딱 느낌이 와. 다들 구독자분들 중에 애기 아빠 많은데 유튜브 못할 텐데 이런 사람 많거든요. 이런 와중에서 무슨 이슈몰이를 해 내가. 못해요. 지금 제 개인적인 사정도 그렇고. 또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장서가지고 뭔가 총대메고 이러기가 상당히 저 무섭습니다. 예전에 그 블로그가 작았을 때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뭐 회사에 다니던 회사에 메일 보낸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와이프 신상을 캐가지고 막 중학교 때 별명 알아낸 사람도 있어. 그 중학교 때 별명 알아내서 와이프 친구 행세를 했어. 남자가 여자 행세를 한 거죠. 그리고 뭐저 죽이겠다고 한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었어요. 물론 그땐 제가 상당히 날카롭긴 했죠. 근데 지금은 좀 마모가 돼가지고 그때보다는 덜 날카롭다 보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막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분은 없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무서운 건 무섭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제가 어디 가면은 가끔 저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고, 얼굴이 팔렸잖아요. 블로그 때보다 훨씬.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영상으로 보는 게좀더그 임팩트가 있고 얼굴 알려지는데, 어디 나중에 애기 데리고 막 이렇게 공원 같은 데나 외출을 했는데 누가 나한테 해코지를 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조금 있거든요. 왜냐면 전 그때 당시에 일이 상당히 트라우마라서, 아마 그때 이후로 제가 뭐 인터넷에서 논쟁하거나 이런 거를 별로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좀 논쟁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암튼 그래서 이게 출산이란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나서서 이슈몰이하기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총대맸던 사람들이 뭐랄까 다들 말로가 그렇게 좋지는 못하더라고요. 약간 이게 명과 암이 확실한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명성은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런 다음에 이제 안티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에는 말로가 좋지 못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요. 그렇다고 뭐 방송을 아예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제가 알게 되면 뭔가 제보가 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서 알게 되면 당연히 하지 말라고도 하겠죠. 제 성격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관종이니까 하겠지. 문제가 이거고 원인이 이거였으면 이런 식으로 해결책이 나와야 하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또 말하다가 만약에 내가 실수하면, 만약에 그 과정에서 내가 실수하면, 그 온전히 다 내가
그 뒤집어 쓰는 거라고 해야 되나?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 한 발언에 대해서 모르고 설치되다가 실수를 하면 그게 이제 겁난다는 거죠. 우리나라 그 시청자들이 그렇게 너그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유튜브 하기 전까지는 왜 이렇게 다들 좀 비슷하지? 이런 느낌은 받긴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뭐 말투나 이런 게 비슷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하는 것들이 비슷하다고 느꼈는데 제가 채널이 크진 않지만 사실 4만 명 정도면은 규모가 그렇게 큰 채널은 아니죠. 국내 100만 명 넘는 채널이 1000개인가? 뭐그 정도 있다고 해요. 슈카형 말에 의하면은 슈카형도 곧 100만 명될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슈카형 팬이에요. 아무튼 큰 채널은 아닌데 이제 저희 카테고리가 워낙 그 소규모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좋게 봐주시는 것뿐이지 사실 저는 채널이 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런 거를 댓글에서 데미지를 좀 입는 편입니다. 지난번에 이거 2020년 정산 보니까 유튜브에서 메일 보내준 게 있는데 올해 받은 댓글이 16,500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16,500개의 댓글을 오랫동안 한해 동안 거의 받았대요. 1년 동안. 그런데 이 중에서 악플이 몇 개였을까? 16,000개 중에 악플이 몇 개였을까? 악플 꽤 상당했겠죠? 예. 제가 이제 가끔 커뮤니티에다가 악플 같은 거 이제 캡처해서 올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몇개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뭐한 네다섯 개 정도 올렸나? 이제 그거 올리면은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저 별로 그렇게 신경 쓰는 타입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런 거 세네 개 올렸으면은 내가 흘려보낸 댓글은 엄청 많을 거 아니야. 특히, 이번에 아이폰 같은 거 리뷰하면서 느낀 건데, 뭐랄까. 그러니까 시청자 개개인은 그걸 원치 않더라도 시청자 군은 유튜버로 하여금 무난무난하게 좋고 좋은 소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 같아요. 진짜 유튜버가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그 시청자 군이랑 맞서 싸우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개개인은 그걸 원치 않지. 내가 어떤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은 아, 그렇게 하지 말고 회계사님 소신대로 방송하십시오. 하던 대로 날카롭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요. 근데 그 날카롭게라는 게 개인마다 원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 화내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화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은 그거 원치 않겠지만 유튜브 시청자 군이라는 어떤 집단이 형성되면은 유튜브라는 나 개인 한명 입장에서 보면 그게 다가오는 게그 개개인의 의도랑은 다르게 다가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좀 무난무난한 소리를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멘탈이 약한 편은 아닌데요. 멘탈이 약하면 이제 그런 댓글이 스트레이트나 훅으로 꽂히는 건데 멘탈이 그래도 전 강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그래도 뭔가 약간 바디빌더 맞는 것처럼 복부를 맞는 것처럼 데미지가 누적이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스스로 발언을 좀 삼가게 되는 면이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너는 왜네 맘대로 하겠다고 하냐. 요즘에 특히 그 동영상 로그라든지 뭐 간마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왜 네가 네 멋대로 소통도 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느냐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너는 너무 남의 그거를 신경 쓰고 그 불편 러드를 고려하는데 시간을 많이 쓴다라고 하니까 이게 또 같은 영상을 보고서 반응이 그렇게 다른 거죠. 그래서 그거 일일이 신경 쓰면 어차피 못하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말들을 듣다 보면은 데미지가 누적이 돼가지고 좀 날카로운 말을 못하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아무튼 말이 좀 중언부언 됐는데 정리를 하자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참그 안타깝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저는 사실 이 R5랑 그리고 S3 이렇게 사가지고 재밌게 리뷰하면서 취미 활동을 하려고 굉장히 이제 거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샀는데 이게 편하게 방송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내 잘못은 아니지 않나요?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뭐 약간 정리가 안 되긴 하는데 그냥 이슈만 전달해도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결함이나 하자 같은 경우는 당사자분들한테는 그좀 진지한 문제인데 만약에 저도 제 거가 만약에 결함이 있었으면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그런 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그 조회수를 올리면서 이슈 팔이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해결책이나 문제가 원인이나 이런 거나 알맹이가 있으면은 방송을 하겠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조회수 기반으로 어쨌든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한 조회수 4천에 터지면은 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게 뭐큰 금액도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작은 금액도 아니죠. 그런 게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한 달에 수익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러기가 조금 미안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이슈라면은 제가 막
레카차를 끌고 가가지고 땡겨 오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그게 그분들 위하는 척 방송을 하면서 그냥 내 이속만 챙기고 조회수만 빨아먹고 나가는 꼴도 되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래요. 예. 그래서 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는 거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얘기는 다한것 같네요. 장화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많은 분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뭐 그런 면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더 밝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